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 천 회장입니다. 응? 하여튼 뭐 보이스, 뭐 유튜버에 뭐 블로그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계속 떠들어 대는 거예요. 뭐 눈도 아픈데 뭐 화면 보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듣기만. 듣기만 하시면 돼요. 평일날은 삼성전자 이야기만 하니까 주로 뭐 삼성전자만 떠들어 댈게요. 간혹 뭐할 수도 있겠죠. 다른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만은 거의 삼성만 거의 뭐 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그런데 개의치 않고 갈길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이지 뭐 직진이야 직진. 후진 없어요 인생에. 뭐 유턴 안할 겁니다. 유턴 안 합니다. 계속 갈게요. 뭐 파도가 오든지 뭐 쓰나미가 오든지 간에 뭐다 필요 없어요. 천 회장을 막을 사람이 없어. 막을 존재가 없다. 뭐, 삼성전자, 뭐, 망하는 그날까지는, 뭐, 망하긴 하겠나, 나는, 뭐. 하여튼, 다들 뭐, 안 좋다고 하니까 자꾸 뭐, 비관론에 휩싸여가지고,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위기론 이야기는 뭐, 예전이나 올해나 막, 항상 나와요, 보면은. 항상 나오는데, 다들 그래요.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는 상태 안 좋다고 하고, 천 회장은 워낙 뭐, 초긍정론자예요. 초긍정론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 희망 고문까지 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심각하게 저는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 하다 보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 그 정도로 저는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요. 천회장은 사람이 저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힘내시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다들 뭐 두려워가지고 무섭고 할때 많이 도망들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 있으면은 한 95명은 다 도망갔어요. 대부분. 이탈하고 탈영하고 그래요. 나머지 5명 정도가 이제 결국 살아남더라고요. 결국 이 5명과의 경쟁이야, 보니까. 장투와의 경쟁. 나머지 분은 다 떨어져 나가,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다 사라집니다. 결국 나머지 몇 분이 안 남아요. 장기 투자하는 보면은.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 장기 투자하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몇 명이나 남을 것 같습니까? 응? 제가 이제 톡방에도 보면은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보니까 한 50%는 나갔어요. 50% 정도는. 나머지 50% 남아있고, 이제 이분들이 과연 또 얼마, 이제 1년 또 지나면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사라집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는데, 또 스마트폰 하면 또 재밌어요. 삼성이. 완전 이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독주하고 있어. 독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애들도 보니까 이제 신제품 막 출시를 해요. 출시를 하고 이제 경쟁 또 경쟁에 이제 가세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가운데 보니까 삼성은 또 화면을 뭐 가로 뭐 세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접을 수 있는 그런 폴더블폰 출시로 또한번 초격차에 도전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멀티폴드야 멀티폴드 가로 세로 다 접을 수 있는 그런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업계에 따르니까 네덜란드 IT 전문 매체예요. 레츠고 디지털이랍니다. 레츠고 디지털. 여기서 지난달 그 한국인 트위터 사용자 그 김도연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여기 일단 공유한 정보하고 작년 입수한 삼성전자 그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갤럭시 Z 멀티폴드 멀티야. 멀티 폴드를 인전 예상 렌더링 이미지를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멀티 폴드로 한 거야.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겠죠. 하여튼 이 기기는 가로축하고 세로축 모두에 힌지가 이제 적용된 이중 힌지야. 이중 힌지 구조인데 세로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접을 때는 화면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약간 아웃폴딩식인가 봐요. 아웃폴딩식이고. 가로축을 중심으로 이제 위아래로 접을 때는 인폴딩이 적용됐다. 인폴딩이 적용됐다. 그래서 레츠고 디지털은 화웨이 메이트 X하고 삼성 갤럭시 그의 모든 장점을 함께 제공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화웨이 메이트 X는 아웃폴딩이군요. 삼성 갤럭시 폴드는 인폴딩이니까 하여튼 두 가지 장점을 다 이제 쓰는 거야. 안과 바깥쪽 모두 접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커버 디스플레이가 뭐 필요하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비용 절감으로 출고가 인하도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은 힌지가 한개더 장착되는 만큼
전작보다는 출고가가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조금 뭐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하겠죠. 단점. 그 아웃폴딩 방식은 파손에 취약해요. 그리고 외부의 디스플레이가 노출돼 있어서 충격에는 민감하다. 또 다만 기기를 이제 두 방향으로 이제 적을 수 있는 만큼 화면에 더 많은 주름이나 뭐 주름 이제 말 그대로 선이 이제 부각될 수 있겠죠. 선 같은 거나 주름 이런 게좀 취약하겠죠. 그 접는 폰 특성상 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무리지만은 가로와 세로 다 접는 만큼 주름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주름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레츠고에서도 그 멀티폴드는 두 개의 선이 보이는 만큼 최대한 그 주름이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삼성에서 할수 있을까요?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는데. 일단 멀티폴드 펼쳤을 때 이제 크기는 갤럭시 Z 폴드 3죠. Z 폴드 3 7.6인치보다도 살짝 크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가 한 8.3인치 되는 거 봐요. 이거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다만 삼성이 그간 출원한 특허가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특허가 이제 상용화로 가기에는 좀더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 일단은 그래요. 보통 신제품 출시까지 과정을 보면은 특허를 먼저 우선 등록을 해요. 등록하고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는 거야. 시장의 반응을 좀 보고 살펴보고 이제 가격, 사용성, 그 대량 생산 유무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이제 검토해야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출시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삼성전자가 그 멀티 폴더블 폰을 출시하게 되면은 기술력으로도 또 한번 글로벌 무대를 이제 주도하는 셈이 됩니다. 2019년 세계 최초죠. 출시된 삼성 폴더블 폰 당시만 해도 핫도그나 접어라. 핫도그나 접어라 등의 수많은 조롱과 지적을 받았어요. 제품 결함, 뭐 주름 문제 등으로 몇 번의 위기도 있었지만은 지금 삼성은 그 폴더블 폰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기업이에요.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시장 조사 업체에서도 그런데 그런 말을 합니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 점유율이 96%에 달했대. 96%. 화웨이, 샤오미 등그 중국 업체들이 이제 나머지 4% 정도를 양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도 삼성이 이 같은 그 폼팩터 변화 시도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겠죠.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은 결국 뭐야? 기술력이다, 기술력. 이 기술력뿐이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말 그대로 진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이제 중국의 제조사 스마트폰은 그 낮은 가격, 낮은 저가죠. 이그 저가에 그냥 그런저런 뭐 성능의 그 값싼 폰으로 이제 인식이 됐어요. 중국폰 하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있잖아요. 싼 폰, 저가폰 이미지가 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 같아요. 많이 향상되고 있고, 그 낮은 가격까지 유지되다 보니까 삼성을 결국은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중국폰이 벌써 그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화웨이를 비롯해가지고 뭐 샤오미, 오포 이런 중국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이제 폴더블폰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폴더블폰 시장에 이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중국의 비보, 이 비보까지 이제 자사 첫 폴더블폰을 공개를 합니다. 그 경쟁에 가세를 해요. 경쟁에 가세를 하는데, 지난달 12일인 것 같아요. 지난 12일 참. 비보가 X폴드, 이 X폴드를 선보이면서 X폴드가 세계 최초 30만 폴딩 안심 인증을 획득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 30만 회의 그 접힌 후에도 여전히 좋은 사용자 경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하는가 봅니다. 그 중국 애들도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뭐두번 접는 폰이 무슨 뭐 특별하게 뭐 사용성이 좋고 안 좋고 모르겠는데 그만큼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삼성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뭐, 가로, 세로 접어가지고 다녀야 할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성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할수 있다. 모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응?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그런 자신감? 그렇게 보여야 하지 않겠나요? 일단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스마트폰은 이제 앞으로는 폴더블이 대세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네요. 일단은 3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 이야기는 무궁무진한데, 하여튼 뭐, 가능한 여러분들 뭐 오전 시간에 이렇게 떠들어대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